나온 자식. 빨리 와, 임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아빠!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저번주에도 저저번주에도 제가 대신했었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임마! 학생, 물컷 좀 흘리십시다. 네, 여기요. 이건 직무유기의 책임 회피라고요. 전 분명히 저번주에 식사 당번 끝냈고 이번주에 분명히 아버지가 당번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또 제가 그래서. 대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무슨 부엌이도 아니고 밥통이도 아니고 허거나 집안 살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래서 아니 해요 하긴 하는데 자 진작에 그렇게 말할 것이지 야 힘들어도 이번 주만 좀 봐줘 응? 내가 일이 많아서 그래 밀린 서류면 공문 처리해야지 응? 또 1번 자매결혼학교에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환승해야지 알았어 한다잖아요 왔으면은 좀 집어놔 임마 나도 이제 고3인데 누구세요? 우리 학교는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뭘 그렇게 봐요? 바본가? 아, 혹시 일본 자매 학교에서 온 학생인가? 와요, 고자이마스. 아닌가?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맞다. この学校の生徒ですか? 왜? 식事 중でしたか? 이것은 와리바시데스입니다. 웃기네 이거. 뭔데 그렇게 재밌게 읽으세요? 아니 오늘 우리 반에 새로 전학 온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 데이터 읽고 있는 중인데 아주 물건인데요, 이놈. 또 전학생이야? 2학년이면 거기 터가 이상한 거야? 뭐야, 왜 이렇게 틀려버리는 놈들이 많아? 아유, 재밌어요. 턱도 재밌겠다. 아 근데 어떤 학생이길래 물건이라고 그래? 아, 이 자식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왔는데요. 이 취미란에 손으로 조립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음. 요리는 101가지나 할 수 있음. 이렇게 써왔네요, 이게. 아니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뭐 평범한데요 뭐 아닙니다 그 예고편에 불과해요 이 본편은 더 흥미진진해요 미국에서 살다 온 녀석인데요 영어는 기본이고 1어 불어까지 3개 국어가 능통한데다가 세계 곳곳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어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면 머리도 참 좋겠네 IQ는 괜찮아? 그게 또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이 IQ란에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이 학생은 본 자료로는 IQ 측정이 불가능함 상자인가?
아, 원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 자식 완전 연구 대상이네, 요거. 그러니까 내 말의 결론은 뭐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야. 왜냐?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도 나와있고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웃거든. 아, 나 자식 잘 먹네. 야, 더 먹을래? 그러니까 this okay? Okay. 그래. 2002년 월드컵도 함께하는 마당에 까지 기분이야. 야, 다 먹어. 맛있냐? 그래, 가끔 먹으니까 맛있지. 너도 아침 저녁으로 허구한 날 먹어봐라. 물리다 못해 신물이 넘어올 거다. 지금이야 집 떠나 부모 떠나 신난다 유람온 기분이겠지만 좀만 지나봐라. 너도 엄마가 해준 따끈따끈한 쌀밥이 그려질 거다. 너도 고국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잘해, 임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돌아가시고 나면 해준 밥 안 먹었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냐? 못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야. 우와, 정말 이거를 그 일본 애가 줬단 말이야. 아니, 서니까 자꾸 웃네. 내가 역사 공부 좀 시켜줬거든? 아, 그랬더니 역사에 진실하고 무지하게 감동받는 표정이더라고. 알았어. 우정의 표시를 주겠다는 거야, 이걸로. 야, 근데 네가 어떻게 걔랑 커뮤니케이션이 통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야, 이러가 좀 되잖냐. 그 적잖은 바디 랭귀지를 좀 섞으면서 얘기를 했지. 야, 박홍수, 곰뱅이도 고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아, 근데 그런 재주가 있는지 정말 놀랬다. 웬일이야. 그 정도 갖고. 아, 이거 어떻게 보자, 임마. 아, 좋다. 오, 맛있어. 이번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부모님과 함께 진학 상담할 예정이라는 거 알고 있지? 오늘 진학 상담 용지 나눠줄 테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왜 지망하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제출할 것. 한 시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야 된다. 맞지? 반장, 주회 끝난 다음에 나눠줘라, 이거.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 왔다. 기대되지? 안 들어오면 뭐해,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자야. 어, 남자야. 어, 남자야. 내 친구 조용히 봐. 어, 그렇지, 너무 멋있다. 남자야. 네 소리도 준비해왔냐? 네. 반갑습니다. 유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살러와서 아직 한국말이 서툽니다. 쟨 또 어디서 불러온 개뼈다고. 왜 버터 발랐냐? 그래, 잘 봐줘라. 어, 요 앞에 세 번째 있지? 네, 그쪽 가서 앉아. 아, 나 무서워. 왜 그래? 머리 안 감았냐? 아니요. 나 지금 먹었냐? 예. 또 라면 먹은 거 아니겠지? 네. 라면 먹지 마라. 하, 미치겠다, 씨. 라면 한 그릇 먹여놓고 미친놈들 원맥술 다 했으니. 어울리지 않게 약한 모습까지 보이는데. 아유!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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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각해놓은 과 있어? 글쎄. 훈수, 너 무슨 과 갈 거야? 너 때문에 신경정신과 가게 생겼다. 왜? 어디가? 왜 그렇게 싫어해? 좋은 애 같은데. 니네 안 좋아 보이는 애도 있냐? 왜? 나도 멋있던데.
야, 이 벌써 1학년 애들은 그냥 구경 오고 난리 났더라. 아이고, 눈에 기부 쓸라라 그래라, 씨. 유진이 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이유가 뭘까? 딴 건 모르겠고, 걔는 일단 얼굴이 되잖아. 솔직히 우리 학교 남학생들 얼굴이 양심불량 애들이 존 많냐? 어? 너. 아,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잘생겨야 되는구나.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 아, 가까운 예로 우리 흥수를 봐, 흥수. 날 뭘 봐? 흥수 얘가 인간성이 좀 좋니? 하지만 그 인간성을 덮고 있는 거짓이 덜 섹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따르잖여. 내가 지금 어디 어때서? 너 너무 말라서 비린내 나게 생겼어. 그 자식은! 그 자식도 근육질은 아니잖아. 야, 그래도 유진이 걔는 서포트 외가 되잖아. 3D국어가 된다, 3D국어가. 멋있다. 내 힘. 대신 넌 아줌마 팬들이 많잖아. 맞아. 너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아줌마 이거 양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면 아줌마들이 너 귀여워서 죽잖아. 그래. 어디 가? 밥 하러 간다며. 그래. 잘 가. 아, 못생긴 게 맨입이잖아. 엄마 딸이들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귀엽잖아. 나 흥수 재롱 쩌는 거 보러 학교 온다니까. 나도 흥수는 진짜 맨날 삐져. 뭐야? 같이 가자. 왜 자꾸 내 뒤만 쫄래쫄래 따라다녀? 나도 잠 봐야 돼. 내 취미가 요리거든. 아, 그럼 네 볼일 봐. 왜 남 쇼핑하는 것까지 봐하냐고 난리야. 따뜻한 밥 먹고 싶다며. 인스턴트 말고 밥 먹자 우리. 우리? 어, 우리. 실은 나도 너랑 좀 비슷한 처지거든. 뭐? 부모님이 아직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의 혼자야.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반겨주는 개 한 마리도 없고 설렁하다 진짜. 여보세요? 어, 아버지! 아, 안 그래도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아, 오늘 아버지 숙직이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문 단속 잘하고, 알았어? 예. 원하는 대학, 학과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대학에 진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패밀리 마켓이라는 게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고민과 아픔을 함께할 가족을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완성되면 어쩜 더 이상 컴퓨터 속에 다마고찌를 키우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야? 보야. 뭐? 우리 아빠가 지어왔는데 원기를 보강해주는 약이래. 특히 위장 쪽으로 아주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대.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나눠 마시려고 가져왔어. 아주 이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안 마셔? 안 마셔! 왜? 이거 마시면 위장이 꼬일 것 같아서. 뭐? 너 지금 내 앞에서 부모 사랑 등급 받고 산다고 유대떠냐? 누구한테 사랑이나 관심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닭살이도다. 사랑이건 관심이건 받아버릇한 너나 계속해서 받아. 나도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살진 못해. 엄마가 안 계시니까. 네가 본심과는 다르게 꼬아서 말한다는 거 알아. 한 번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진심으로 줄 때 좀 받아. 받는 방법을 배워야 남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야. 남이 주는 사랑을 자꾸 밀쳐내면 너도 평생 남한테 관심이나 사랑 같은 거 못 주고 산단 말이야. 유세 떨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네가 걱정돼서 그래. 마실 거지? 어? 새로 전화 온 녀석 좀 이상하지 않냐? 아니 아까 아버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봤거든? 짜식이 되게 사리더라고. 왜 그렇게 걔한테 신경을 써? 아니 어떤 인간인지 궁금하잖아. 듣자 하니 IQ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라던데 직접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 왜 걔 IQ 측정이 불가능했는지 알아? 몰라. 왜 그랬는데? IQ 측정을 거부하고 백지로 냈대. 뭐? 아니 왜? 무한한 잠재적 영역으로 냅둬야 될 뇌를 숫자로 특정하는 건 뇌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다. 자기 가치가 숫자로 매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발전을 꿈꿀 수가 없는 거래나. 뭐래나. 너 완전 괴물이잖아. 좀만 먹자. 마셔. 뭘 뭘? 느껴지지? 뭐가? 심장 뛰는 소리. 두근두근 들리지? 아, 이 자식 벌써 헌팅을 나가셨구만. 누구야? 어? 누가 네 심장 박동을 다듬이지라는 그녀가 누군지 말만 해. 이 영화가 다 도와줄게. 이 자식. 유진. 쟤? 김정현? 야, 하필 2학년 5반 중에 쟤를 찜했냐, 어? 야, 더 상처받기 전에 일찌감치 포기해라. 왜? 일명 얼음 공주거든. 아마 장동건을 열트럭 갖다 준다 그래도 트럭만 갖겠다고 할걸? 야.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아이고, 숙직해서 그러나 이거. 몸이 영 피곤하네요. 얘네들 필기시켜놓고 수업시간 내내 졸았어요. 아니 그냥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 글쎄요, 이거 어디 뚜렷이 아픈 데는 없는데 이거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묵직한 게 이거 몇 년부터 단계가 떨어지지 않네요. 늙는다. 박 선생도 이젠 늙어. 평생 뭐 이렇게 팔팔할 줄 알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아, 저기, 박 선생님. 저하고 좀 잠깐. 글쎄, 저도 이 녀석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대학에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애가 워낙 밝고 건강해서 그런 줄 알았지. 대학 진학에 별 관심이 없는지 몰랐는데. 수령은 어때? 아, 뭐 이번 말고사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많이 떨어졌죠. 하기야 뭐 요즘은 재주 한 가지만 있으면은 대학 안 가고도 성공하는 게 많잖아요. 게다가 흥순우는 또 컴퓨터 차니까 나중에 벤처기업 사장도 될 수 있고 또 컴퓨터로 많이 남의 자신 얘기가 그렇게 사탕 발효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지금 뭐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뭐하세요? 아버지! 저기 안 비켜?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너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요.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지금? 이 안에 진행 중인 중요한 프로그램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중요한 프로그램? 게임이나 만들고 있는 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야 인마! 너 하고나 컴퓨터 끼고 앉아서 응? 게임이나 구성하고 있으니까 성적이 바닥을 기는 거 아니야 인마! 아버지 뭐? 대학엔 별 생각이 없어요? 너 네가 무슨 뭐 빌 게이츠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만큼 컴퓨터 달 줄 아는 놈은 세상에 널렸어 이놈아! 응? 정신 차려! 이런 한심한 놈 하여튼 이놈이 응? 밥 대신 꿈만 먹고 사는 놈이야 하여튼 이놈 너 수능 끝날 때까지 컴퓨터 만들 생각 하지 마. 알았어!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 갖기 시작하셨어요? 뭐? 언제나 뭐든지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렇게 팬더션 들 때는 언제고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열렬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냐고요. 야, 박흥수. 제가 필요할 땐 인생은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다. 편한 대로 팽개치고 그러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면 불같이 안 하시고 아버지라는 거 정말 없단 말이에요. 뭐야? 애초에 관심 없었으면 끝까지 무관심해주세요. 이제라도 아버지가 무슨 거에 댕댕이 끼워주냐고요. 또 자는 거야? 아, 말 시키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박 선생님, 나 좀 봅시다. 아, 예. 그래! 얘야! 빠들! 빠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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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임선생님이 니네 둘 지금 병실로 오래. 왜? 무슨 일인데? 진로 상담 중지에 부모님 의견난 비현이 누가 부르는 건가 본데? 오씨! 오씨! 반장, 나 어떡하지? 그러게 왜 빈칸으로 냈어? 아니 부모님하고 상담하려면 현재 나이 서적을 까발려야 하잖아. 야 성적표도 몰래 도주소단 찍어오는 마당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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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내 성적 알아버리면 아마 이 머리 다 지워뜯길걸? 빨리 가봐 넌. 야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나? 야! 아니 괜히 항의 전화가 걸려옵니까 그럼? 아니 수업 시간에 애들은 책 읽혀놓고 교사가 잠을 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교실이 무슨 여관이에요, 박 선생? 죄송합니다. 나 참. 내 한두 번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들었으면 내 말을 안 해요, 말을. 예, 죄송합니다. 저 시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도대체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나지, 야, 니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말 그런 거야? 저, 갔다, 좀 이따 다시 와. 응? 예. 박 선생까지 좀 안 치고. 아, 한참 재밌던 중이었는데. 니가, 아, 가만히 있어봐, 좀. 박광도 혼나는 것 좀 보게. 아니, 그럼 그런 소문이 왜 떠도는 겁니까? 소문이라는 게 원래 돌고 돌다 보면은 와전이 되기도 하고. 아, 시끄러워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께는 반늦게까지 그 6반 강인호 학생 개인 지도 해줬다면서요? 아, 아니 그건 제가 그날 숙직이었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학생은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니 이보세요 박 선생님
아니 교사가 아 과외지도에 신경을 쓰느라고 본 수업에 잠만 잔다는 소문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문이에요? 아니 그 소문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보세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불법과외? 야 불법과외 불법과외 야 그 실력에 불법과외 박광준 아닐 때잖아 야 아닐 때는 그때 연기 나는 거 봤냐잖아 야 이거 빅뉴스야 빅뉴스 불법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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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페이지 할 차례지? 에라, 저기 봐봐, 저기. 어디, 저기? 밑다, 여기. 협박이 나 싶었잖아. 아, 진짜 내가 못살아, 진짜. 웬일이야, 진짜. 복장검사는 목숨 걸고 하면서 자기는 완전 걸레를 입고 다니는구만. 그러지 마, 야. 와이퍼 없는 데 팍팍 나는 게 불쌍해 죽겠다, 야. 허리 있는 데가 씩씩 숨기는 게 아니네. 누가 이렇게 따들어? 입 담고 착습해. understanding poetry. Why do we like poetry? 왜? Poetry can be written 아니, funnier 혹시 선생님 kind of 필리핀에서 오셨어? It can't tell us 왜? About the world 불법 치료자 같이 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발음이 좀 이상해서 처음 듣는 억양이거든 필리핀 쪽도 아닌 것 같은데 박선생님. 왜? 아이 그러게. 평소에 건강에 좀 신경 쓰시라니까 결국 말을 안 들으시더니. 무슨 소리야? 아 뭐 감기 기운도 잘 안 떨어지고 괜히 이유 없이 잠만 오고 피곤하댔지? 이거 박선생님 종합건강진단서야. 혈액검사 제대로 한번 받아보라고. 어? 식민지 발음 식민지 발음. 역시 네이티브 스피커 얘기는 정확하다. 야 완전히 우간다 추장 발음이지. 근데 더 웃긴 건 저 실력에 불법 과외를 한다는 거 아니냐? 야 돈을 또 엄청 밝히거든. 아니 용구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말고 조용히 해 임마. 너나 입다물어. 야 그뿐인지 아냐? 애들은 또 지잡되시자 봐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몽둥이 휘두르는 거거든. 무식하지 실력 없지 몽둥이 의존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야! 야 애들은 개패듯이 패면서 학교 재단 쪽에는 완전히 밭들어 충성이야. 오죽하면 이사장 내 앞마당에 묶인 그 세포트랑 동기동창이 한 말이 다 나왔겠냐. 그만해. 얼마나 들들들 복가되고 두드려 팼으면 와이프도 제명에 못 살고 먼저 떴잖아. 야! 시키시는 거예요? 학교폭력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무서운지 정말 몰랐네요. 어? 아니 애들이 다 보는 교실 안에서 그렇게 폭력을 난무하니 이거 애들 무서워서 어디 학교 보내겠어요? 에? 아니 이게 학교폭력이라고까지 말씀할 수는 없고요. 이제 두 학생이 원래 친합니다. 서로 장난으로 다 치고받고 싸우다 이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쥐었대는 거. 아니 그냥 치고받고 했는데 내 반옷이 꼬마냐고요? 내 반옷이 야, 너 깡패야? 어? 가만히 있네, 왜 패패기? 아이고, 이게 생긴 건 멀쩡히 생겨가지고 애가 아주, 아이고, 참 기가 막혔어, 정말. 어? 저 영광은 이럴 수 말고 영생이 수 말고, 그게 낫다, 나가서 말 나가긴 몰라가요. 저랑. 이 학생 어머니 만나서 내 치료기를 받고 다시는 우리한테 손 안 대겠다는 각서 받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못 나갑니다. 그리고 너, 전화번호 돼. 그냥 저랑 얘기하시죠.
얘가 이제 뭘로 뚱땅하려고 그래. 그럼 돼. 내가 걸 테니까. 전화해도 나와주실 부모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보호자니까 저랑 얘기하세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놓으래구나, 네가.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용구가 박지처럼 유진이한테 딱 붙어서 설레발을 치니까 부디 눈꼴 사나웠나 보지. 그렇다고 사람을 패냐? 혹시 말이야. 혹시. 아, 아니다. 그럴 리 없어. 그래, 이건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홍수랑 박강도랑. 아, 아니야. 절대 말이 안 돼. 아, 뭔데, 기집애야. 말을 해봐, 말을.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은. 홍수가. 혹시 박강도한테 불법 과외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어? 어이, 등냐, 등냐, 등냐. 밥 먹었냐? 생각 없어요. 엄마, 밥을 생각으로 먹냐? 너네 옷 갈아입고 나와. 야, 박홍수. 저 전화 보내주세요. 에이, 뭐 이제 고3인데 무슨 전화기야. 그럼 아버지가 전근 가신 중. 이유가 뭐야?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더 이상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떠드는 거 듣기 싫고요. 아버지가 윗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보기 싫고요. 학교에서 애들 눈치 보느라 아버지 없는 놈처럼 사는 것도 싫어요. 아버지가 사회에서 겪는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다 보고 사는 아들, 아버지 존경하기 힘들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야, 이용구! 많이 아프냐? 야! 그럼 피를 한 바가지씩 쏟았는데 너 같으면 안 아프겠냐? 저 아저씨 뻥쟁이 아니랄까봐 튀기기는... 박흥수! 도대체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나 좀 알자! 운이 좀 나빴다고 생각해라. 신경이 좀 곤두서있었거든. 암튼 정말 미안하게 됐다. 치료비는 내가... 됐어. 학교에서 대줬어.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해대고 갔는지 박강도가 와서 다 계산하고 갔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쪽팔려서 진짜... 레볼루션, 홍영, 아리스요, 레볼루션. 레볼루션. 뭘 그렇게 봐? 나 공부하는 거 처음 봐. 처음 봐. 레볼루션. 너 공부 좀 한다며? 이번 기말고사 때 협조 좀 해라. 컨닝 말하는 거야? 듣던 거랑 다르네. 너도 사람 편견으로 보냐? 컨닝은 귀찮아서 안 해. 다른 건 관두고 암기 과목만 6점 정리해서 주라.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사람이거든. 협조하면 다른 걸로 보답할게. 왜 하필이면 나야? 나이는 내가 한 살 많지만 정신 연령은 네가 10살쯤 위라고 들었거든. 친구 되자는 소리야? 될래? 통성명부터 다시 하자. 나 유신하다. 이강산이다.
어, 야, 뭘 그렇게 놀래? 여기 뭐하러 왔니? 아니, 그냥 잠깐. 어, 야, 잘 됐다. 온 김에 이거 노트 좀 갖다 이건 나눠줄래? 예. 저기, 김 선생님. 네? 저, 박강도 선생님은 어디 가셨죠? 아까 병원 갔다 오신다고 나가셨잖아요. 아, 오늘 그 결핵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러셨죠? 아, 괜찮으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요즘 약이 좋아져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잘 먹고 푹 쉬면은 금방 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싫어요. 아버지가 사회에서 겪는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다 보고 사는 아들, 아버지 존경하기 힘들어요. 저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땅 꺼지겠다. 무슨 고민 있어? 내가 맞춰볼까? 네가 점쟁이냐? 어떻게 알았냐? 나 좀 볼 줄 알아. 집시한테서 배운 적이 있거든.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잠깐의 실수로 라이프 스토리 일부를 들켰다고 해서 날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나 본데 오버하지 마. 야, 이게 뭐야? 어, 어제 내가 만든 빵이거든. 먹어보라고. 너나 실컷 먹어. 아, 이거 그냥 빵이 아니라니까. 미국 차이타운에 가면 디저트를 빵을 주는 데가 있거든. 근데 그 빵을 쪼개보면 점깨가 들어있어. 재밌지? 그래서 이 안에도 점깨가 들어있냐? 아니, 심장.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다. 청년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여인은 청년에게 별 따다 달라고 말했다. 청년은 별을 따다 주었다. 여인은 청년에게 달을 따다 달라고 말했다. 청년은 달을 따다 주었다. 이제 청년이 더 이상 그녀에게 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여인이 말했다. 네 부모님의 심장을 꺼내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결국 청년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냈다. 어, 여보세요, 유진? 나 박홍수다. 그 아버지를 위한 요리 말인데 그 버섯 전골 끓이는 방법 좀 자세히 좀 말해주라. 그래. 다녀오셨어요? 그래. 그 식사 안 하셨죠? 드세요. 네가 끓였냐? 볼품은 없어 보여도 맛은 있을 거예요. 나 참 이거. 아, 이걸 정말 네가 끓였단 말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응? 먹고 살 좀 찌세요. 대충 먹으니까 그런 가난한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결핵이 뭐야, 결핵이. 야, 박홍수,
명. 이제 안주도 있는데 술 한잔 하자. 하세요. 뭐 먼저 물어보고 하셨어요? 같이 한잔 하자고 임마. 야, 예, 기분 좋다, 그치? 예, 꼭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치, 아버지? 어, 물어보니까 또 그러네. 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건배하자. 아, 예, 좋습니다. 야, 이거 아들놈한테 버섯 좀 구워도 먹고, 이거 술도 같이 마시고, 좋다, 어? 아버지. 왜? 컴퓨터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여서, 제가 커가는 만큼 아버지가 작게 보여서, 다른 애들이 아버지 욕할 때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러워서 같이 욕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박홍수. 예. 난 네가 참 고맙다. 너무 맑아서 건강하게 웃어줬어. 엄마 없이 혼자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널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을 텐데, 그래도 씩씩하게 버텨주고 언제나 힘없는 아버지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아버지, 이렇게 이쁜 아들 다 두고 아버지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별 맞다. 성공한 인생이다, 응? 자. 청년은 부모님의 신장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오직 그녀와 함께할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 청년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청년의 손에서 시량이 빠져나갔다. 언덕을 굴러 내려간 신장을 다시 주었을 때 흙투성이가 된 심장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여기 빨리 사들 들려오는. 아, 중 아버 움키세요. 잘 봤습니다. 야야, 유진, 야. 이렇게 아침 일찍서부터 무슨 일이야? 요, 약속 시간 안 한 칼인데, 아, 어제 내가 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서 이번엔 원수 좀 갚아보려고. 응? 원수? 그래, 원수. 첫째, 여자가 무슨 여자는 안 돼. 등에 여성 비하적인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확실한 자기 논리가 없다면 절대 논쟁을 붙이지 말 것. 왜?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이지. 무슨 소리야? 셋째, 심장의 반이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기소개로는 씨도 안 맺는 사실을 잊지 말 것. 버텨실지?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내 이름표. 네 이름표를 왜 알죠?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하랴, 경례. 안녕하세요. 양자 숙제 다 해왔겠지? 예. 아내온 놈들은 열대시. 법문은 전부 외워서 하기로 했지? 아, 조용해. 야!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잖아. 조용히 하라면 안 들려? 선생님, 수업 진행하시죠.
박흥수. 예! 너부터 시작해. 해피 are the painters for they sure that they won't go me. He had a vision in his book. Painting is a pastime. Light and color kiss and hope. We'll keep them company to the end. Almost to the... 학생, 물컷 좀 빌립시다. 여기요. 이건 직무를 위해 책임 회피라고요. 전 저번주에 분명히 시다도 한번 끝냈고 이번주는 아버지가 당번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대신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무슨 부엌대기도 아니고 밥챙이도 아니고 맨날 살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해요. 하긴 하는데. 진짜한테 말할 것이지. 잠깐만. 힘들어도 이번 주만 좀 봐줘, 응? 내가 일이 많아서 그래. 밀린 서류면 공문 처리해야지. 일본 자매 계란 학교에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 환승해줘야지. 벌써 한다잖아. 알았으면 이쯤 지원해, 임마. 해줘.